디지털 교육 정책본부 빅데이터 분석부 정보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유치원 정보공시는 연 2회, 4월, 10월 정시공시가 진행되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는 연 3회, 4월, 5월, 9월 정시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주 과업입니다. 정보공시 시스템으로는 유치원 정보공시의 경우 공시자료 입력을 하는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가 있으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는 나이스에서 공시자료를 입력하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시 시스템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이 과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고, 사업 예산은 약 14억 9천만 원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사전 공고와 본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달청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정된 사업자와 기술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20년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공시 시스템 중 유치원 정보공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 알림이의 UI, UX를 새롭게 개편하고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 사용자 환경에 유연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의 개선 의견을 수용한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입력 편의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기능 수정 및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약 2억 9,500만 원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전 공고와 본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달청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에 선정된 사업자와 기술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발주 예정인 2021년부터 2022년 이학스터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이학스터 운영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정 예산은 13억으로 사업 기간 및 예산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안정적 이학스터 서비스 운영과 사용자 의견 수렴에 따른 능동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에 대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 및 정보원에 이학스터 담당자와 고객 만족센터로부터 접수되는 의견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및 기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의 공고는 조달청에서 공고가 나갈 예정이며 사전 공고 10일에 본 공고 40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할 예정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술 평가 방법은 조달청 기술 평가 절차에 따르며 기술 평가 90점, 가격 평가 10점으로 조달청에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에 사전 공고와 본 공고, 제안 요청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사업자 선정 및 기술 협상 및 계약 체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서비스본부 교수학습지원부의 2021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의 사업 설명은 2021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시도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학교 독서교육 지원이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2개월간의 사업입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2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으며, 예산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및 주기적 소산 백업, 패치 배포 등이 있으며 시도교육청 웹 취약점 보안,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입니다. 그리고 독서교육중앙서비스 운영 및 이벤트 추진 등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고 방식은 조달 공고 예정이며 입찰 방식은 본공고 10일로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기술평가 90에 가격평가 10점을 조달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추진 일정은 2020년 10월 사전 공고 예정이며 2020년 10월에서 11월 본공고, 2020년 12월 사업자 선정, 그리고 2020년 12월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에듀네티클리어 서비스 위탁 운영 사업을 맡고 있는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 ICT 플랫폼부의 최선진입니다. 그 본 사업은 초중등 교육정보 서비스 에듀네티클리어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2개월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정 예산은 약 12억 원이며 그 사업 총괄 기관은 교육부, 시행 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본 사업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에듀네티클리어 서비스 및 관리체제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서비스는 약 30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로 서비스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통계 관리 시스템,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모니터 요원 운영 관리가 있으며 현재 장애인 모니터 요원으로 15분이 계십니다. 세 번째, 만 14세 미만 서비스 회원 가입 을 위한 사용자 지원이 있으며 네 번째 그 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기능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클라우드 전환을 대비해서 어플리케이션 구조 개선 등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현재 정확하게 되지 않았으며 계략적인 사전 안내 자료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사업 공고 방식은 조달 입찰로 진행하며 제한경쟁 입찰이고 기술평가는 조달청 기술평가 절차에 따릅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10월 21일까지 사전 공고 예정이고 제한 요청 설명회는 11월 6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본공고를 통해서 2020년 12월 첫째 주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0년 12월 그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에듀네티클리어 서비스 위탁 운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리스 나이스 대국민부 부장 박진수입니다. 오늘 제안 요청 설명회를 통해 2020년 하반기에 우리 부에서 제안 요청드릴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 교육재정명 무임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이스 교육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 사업 중 하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나이스 홈에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교육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4,200여 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전체 86종 중 14종의 교육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억 2천만 원이며 실제 사업비는 2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예산은 올해 8월 이후 교육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인 민원 서비스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민원 서류는 자주 변경되지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거의 매년 바뀌고 있어 적기에 서식 현행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 제공 방식이 나이스에서 증명 데이터를 받아와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서식을 생성하는 XML 방식이어서 서식 개선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나이스와 행안부 세월 행정 시스템 간 안정적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이스와 세월 행정 시스템 간 연계 장애가 발생하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교육민원 서류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조달 입찰을 통한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공고 일정은 예산 규모에 따라 10일 또는 40일 정도 예상됩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조달 입찰 절차를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비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순까지 사전 공고와 본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안 요청 설명회는 9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달 입찰 절차가 유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10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행정본부 나이스 대국민부 황다인 연구원입니다. 2021년도 학생 학부 모용 인증서 발급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생 학부모용 인증서 무료 발급을 통해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학생 또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학생학부모용 인증서 발급 건수는 신규 발급 약 33만 건, 재발급 약 12만 건으로 약 45만 건 정도가 발급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며 추정 예산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용 인증서 발급 및 위탁 운영 관리로 17개 시도 교육청별 학생 학부 모용 인증서 발급 현황 통계 기능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 발급 위탁 사업은 안정적이고 편리한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학생 학부 모용 인증서 발급 이용자를 위한 사용자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 추진은 조달 입찰을 통한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고인 인증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서명법 개정 상황에 따라 해당 부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40일 정도 예상되며 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사전 공고 및 본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제안 요청 설명회의 경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달 입찰이 유찰 없이 진행된다면 사업자는 11월 중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상 학생 학부 모용 인증서 발급 위탁 운영에 대한 사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실명 본인 확인 서비스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회원 가입,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등 회원 관리 시 실명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실명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량은 실명 확인 약 48만 건, 아이핀 확인 약 10만 건, 휴대폰 인증은 성공 건수 기준으로 약 223만 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며 추정 예산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예산은 추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이용 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의 본인 확인 서비스와 실명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이스 대국민 모바일 앱에서도 아이핀 휴대폰 인증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실명 확인,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계 조회 기능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통계 제공 시에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의 이용 건수를 분리하여 통계 산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실명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지원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은 조달 입찰을 통한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3에 의거하여 본인 확인 기간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입찰 가능합니다. 본 공고는 10일 정도로 예상되며 평가는 조달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사전 공고와 본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유찰 없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자는 10월 중 선정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 역시 제안 요청 설명에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실명 본인 확인 서비스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스 물적 기반 유지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박주영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21년 나이스 물적 기반 유지 관리 사업이며 사업 목적은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프라 자원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을 산정했지만 현재 구축 예정인 4세대 나이스 구축 계획에 따라서 단년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장기 계속 계약이 될 수 있는 듯 사업 기간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정 예산 또한 현재 기준으로 1년치에 122억으로 산정했지만 하반기에 현재 수요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 대상 범위의 증가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이 또한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총괄 및 시행 부서로는 교육부를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 예방점검, 장애조치, 기술지원, 제품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사업 내용이며 유지관리 대상 제품별로 그 유지관리 권한이 있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본 사업에 대해서 인정한 유지관리를 인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 서류를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본 유지관리에 대해서 총괄 지휘할 수 있고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지원센터 및 전문 기술 조직 인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품별로 집합 현장 전문 기술 교육 및 전문 기술 자료집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업 내용 및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 시 공고될 제안 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공고는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며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 기간 및 입찰 방식, 평가 방법,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공고 시점에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진 일정입니다. 약 9월 전후에서 사전 공고 및 본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연속 사업이므로 약 12월 연내 중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본부 나이스 시스템부 4년도 사업 중에서 2021년 K-에듀파이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은 2021년 K-에듀파이 물적기반 유지관리이고 사업 목적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캐리스에 위치한 K-에듀파이 물적기반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성능 최적화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기간은 단년 100억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 이상의 장기 계속 계약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100억에서 또한 120억 정도 될 거고요. 장기 계속 계약이 되면 좀 더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 총괄 시행은 현재 지금 나이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천년도 업무 분장 결과에 따라서 담당 부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은 K-에듀파인 물적 기반의 안정적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술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적 기반 유지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 체계 및 적용을 한 게 목적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기반 인프라 성능 개선도 마찬가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고는 조달 입찰 방식이 될 거고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제약 역량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조달청 기술평가 절차에 따를 거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평가 방식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7월 말 사전 공고를 목표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당겨질 수도 뒤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본부 에듀파인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설명드립니다. 사업 목적은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향후 상황에 따라 단년 계약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년간의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연간 85억 원 정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총괄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본부 에듀파인부에서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은 국제표준인 CMMI 기반으로 K-에듀파인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참고로 K-에듀파인은 교육청 및 학교가 사용하는 8개 분야 63개 세부 시스템과 사립유치원이 사용하는 9개 세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K-에듀파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체제 구축 지원, 정보보안 강화, 그리고 교육재정 공식 포털 운영 및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공고 방식은 조달 입찰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9월에 사전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본공고, 제안 요청 설명회, 사업자 선정, 기술 협창을 거쳐서 유찰이 되지 않는다면 11월 말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K-에듀파인 국외 연수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K-에듀파인 운영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등 감염병이 지속될 시에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50명에서 55명 내외의 인원으로 2개 조를 구성하여 6박 8일 내외로 운영되며 교육재정 및 예산 회계 제도에 대해서 선도 해외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사례 분석, K-에듀파인의 구축 운영 사례 소개 및 예산 회계 제도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IT 혁신 기업을 방문하여 교육 정보와 관련 정보 기술 최신 동향 파악이 있습니다. 공고 방식은 조달 입찰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진 내용은 금년도 6월 말에 사전 공고를 시작해서 본공고, 제안 요청 설명회, 사업자 선정, 기술 협상을 거쳐서 7월 말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염병이 지속될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본부 유아교육정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21년도 유학비 지원 시스템 이웃지원 유지관리이고 사업의 목적은 유학비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종합 지원입니다.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고 추정 예산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와 동일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 사업 발주 시에는 말씀드린 금액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학비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과 소규모 기능 개선입니다. 유지관리 부분에는 이웃 지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부분과 사회복지 통합망과 카드사 등 외부 연계 관리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청구, 정산 운영 지원, 사용자 종합 지원 및 대외 협력 업무 운영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기능 개선에서는 교육청이나 유치원 업무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기능 개선을 하거나 학부모 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공고 방식은 조달청을 통한 조달 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입찰 방식 또는 평가 방식 등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2020년 유지관리 사업 기준으로 일정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비슷하게 9월 중에 사전 공고가 나갈 거고 10월부터는 본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공고 중에서는 제안 요청 설명회를 진행할 거고 자세한 일정은 추후 제안 요청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본 공고 마감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기술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올해 12월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 2021년 유학비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2022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 안내입니다. 안내 순서는 사업 개요, 주요 사업 내용, 공고 및 사업자 선정 방식, 추진 일정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학술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고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교육학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추정 소요 예산은 약 80.1억 원입니다. 총괄 및 시행부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첫째, 교육학술, 전자서명, 침해사고, 직원 업무, 기반시설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둘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의 전산자원을 유지관리하며 셋째, 인터넷 원내무선망 등의 기관통신회선과 보안솔루션, 망분리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찰 공고 및 선정은 조달입찰 및 조달청 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0년 10월 첫째 주에 사전 공고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 10일까지 계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사항은 계략적인 사전 안내 자료로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응모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021년 캐리스 기관 홈페이지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기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기관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입니다. 사업 기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추정 예산으로는 약 4천만 원입니다. 해당 추정 예산의 경우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캐리스 기관 홈페이지 운영과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이며 다양한 브라우저 테스트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본 사업 내용입니다. 공고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고 방식은 본원 자체 공고로 세무 내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9일 정도의 사전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로 본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12월 18일 제안평가를 통해서 12월 말 정도의 기술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해당 추진 일정의 경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